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3부터 5번 문장에서 문장 쭉 한번 해석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의 구조를 좀 분석해보세요.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관계절이고 어디가 전면구고 어디가 부사절이고 다 풀었냐? 응. 여기서 다 풀었냐? 응. 숫자 해볼게요.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3번입니다. 잘 맞았으니까. 응. 자, 3번에 우리 재원아, 중심 문장 어딨냐? 보다는 더 나은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냐? 저도 비슷해. 거기야? 네. 거는 어디냐? 어디? 세 번째 문제. 위에 세 번째? 그래서 제일 중심 문장으로 이끄는 문장은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but부터. 그러나 거기부터 라스트 타임까지 몇 줄 쫙 쳐주세요. 그래서 네가 보내기 키를 누르기 전에 make sure that make sure가 뭐죠? 뭐를 확실히 하다죠, 그죠? 대니얼을 확실히 하라. 네가 그 서류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읽어봤는지, 그렇죠?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해석 좀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선우야. 네. 해석 한번 해봐라. 제가 오늘은 숙제를 안 내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하는 건데 오늘 숙제 내주잖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해석 엄청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알겠지? 선우야 해봐. 내가 도와줄게. 퍼블리싱 하우스는 출판사입니다. 팔로우하면 뭘 따라가다죠? 네. following 하면은 다음의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다음의 것을 배운다. 다음 것은 콜론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장이겠죠? 해봐 손해 거기도. 그것은 실수가 아니래요. It's not a mistake. 그것은 실수가 아니래요. 그죠? if 만약 뭐라면 그것이 인쇄되지 않는다면 그죠? 자 거기 end of 밑줄 포인트 2번 한번 써봅시다. 이거 본 적 있나요? 중학교 시험에서 혹시? end of 처음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end of 다음에 이렇게 ing가 이어집니다. end of ing 또는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가 뒤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 하다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옵니다. 3번 그 정도 합시다. 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4번으로 갈게요. 형이야. 네. 4번 중심 문장 어디냐? 그 you must run want to prepare because 어디? 거의 많이 학습해서 네 번째 네 번째 you must learn 네. how to take a distraction 거기 말고 그래 거기 앞에부터 if부터 가자 if부터 위쪽 쫙 쳐주세요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s, you must learn how to tackle distraction. 오케이, 거기로 합시다. 자, 앞에서 대사함도 시켜볼게요. 권우야, 네. 4번 첫 번째 문제. 내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우리는 커피를 그리고 소리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커피숍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한 학생들이 있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재빈 소리를 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코 앞을 잘라봐요. 어떤 학생들? 굿나스터디 공부하지 않는 그치 if 만약 그 도서관 Not super quiet 매우 조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윤서야 어떤 학생들? 자 거기 letter 동그라미 쳐보자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요거 뭔 뜻이지 아는 사람? Former 이전? 어? 맞아요 이전 오우 재미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전이니까 여러분 뭐 전자 후자 이런 거 들어봤죠? 전자 후자 그래서 이게 전자의 계속이 되고 이거는 그 반대말입니다 후자의 나중에 것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많이 쓰이냐면 모의고사 지문에서 A라는 예시가 한번 나왔고 B라는 예시가 그 다음에 나왔으면 A가 former가 되는 거고 B가 latter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first, second이라고 해서 안 하고 the former one, the latter one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알겠죠? 전자 후자 문자 한번 해보자. 후자의 후자 학생들이 누구야 얘들아 다 같이 얘기하네 시끄러우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죠 그죠? 응 어디? 스튜디오 어 서프라면 보통 같다예요 보통 같다 왜냐하면 이분하고 조금 심지어하면 되죠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뭐가 불가능해? 자, 거기 it 세모 해봐 it was impossible 해서 it 세모 그 다음 to 계세 세모 이거 it to 뭡니까? 다 주어진 주어죠? to 이하는 불가능했다 하면 되겠지 get 하면 얻다 하면 되잖아 그치? 얻는 것이 불가능했대요 뭐를? 타입 그 종류의 complete가 뭐야 형용사로
완전한 silence는 침묵, 그죠? 조용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대요. 근데 그것은 어떤 침묵이야? Salt가 얘들아 뭐의 과거죠? Salt. Sight. 밑에 써라. 씩 무슨 뜻이냐? 씩 동사로 추구하다라는 뜻이. 고등학교 잘 나옵니다. 이거 변형 써놓으시고.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Silence, silence, day. So 이거에서 어떻게 침묵인데 어떤 침묵? 그들이 추구했던 침묵이니까 목적어 없죠? 그래서 여기 뭐 생략됐어? 위치나 목적 기억 관계되면 생략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묶으라고. 오케이, 오늘 잠깐 해봤는데 어때요? 해석할 만합니까? 만약에 문장이 있으면 한 3분의 2 정도는 해석되나요? 이 정도는? 근데 이게 이제 20분 문제고 굉장히 쉬운 문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30번대로 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지금 비기너 단계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많이 점수 오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숙제는 복습노트 3번 써오시고요. 고등학교 복습노트 제가 진짜 꼼꼼하게 물어봐요. 진짜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잘 외워오시고. 그 다음에 숙제는 10파트 5번까지 풀었죠? 네. 6번부터 몇 번까지 있니? 10파트 다 풀어버리죠. 18번이요?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마다 제일 마지막에 어휘리뷰 있습니다. 어휘리뷰. 플레이 해오시는데, 저는 어휘리뷰를 복습노트 풀 때, 물어볼 때 같이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일단 채점도 할 거고,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이게 단어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남아서 계속 통과할 때까지 제가 못 갑니다. 알겠죠? 어휘리뷰 푼 나름 그래요. 이렇게 해봅시다. 오케이? 네. 아 참, 그리고 오늘 듣기 책 내는 날이었니? 듣기? 이제부터 이제 듣기 없니? 아니, 듣기요. 습득으로. 아, 수능 특강으로 바뀌었어요? 네. 책 혹시 갖고 왔어요? 네. 오늘 내는 날이었어? 아니, 그 1부터 해야 돼. 얘는 할 차례였어? 아,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네. 그럼 일단 듣기 숙제 내줄게요, 그럼. 숙제, 듣기. 1반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뒤에 딕테이션까지 다 해봐야 돼. 알겠지? 질문 있는 사람? 박사님, 같이. 또 책 못 버리나? 네.